오늘은 제가 보문 타월을 준비했어요. 제가 옷을 이만큼 샀거든요. 보문만. 그래서 이거를 함께 입어보고 뜯어보고 하면서 뭘 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거를 뜯어볼게요. 바이너리원이라는 제품에서 산 청치나예요. 긴 청치나고요. 이거랑 같이 산 게, 아, 이거랑 같이 산 게 지금 입고 있는 이 면 치마예요. 이것도 2만원 중간대에 사가지고 5만원 정도 해줬고요. 제가 포에버 21 가가지고 10만원어치 구매를 했어요. 근데 다 엄청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명동 포에버 21 가서 샀는데, 명동 21에서 지금 카카오톡 친구를 하면은 21% 할인을 해줘요. 근데 많이 사가지고 21% 가격에서 할인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섯 개를 고른다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만 21%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를 할인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고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31,900원짜리고요. 이거를 할인 받아가지고 싸게 샀어요. 청소 스커트인 것 같지만 그레이 색깔이고요.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이 12,900원짜리 나시 탑이고요. 이거 너무 작을 것 같아가지고 M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딱 달라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하는데 이 니트 나시가 너무 색깔이 이뻐가지고 샀어요. 이 니트 나시는 18,900원이었고 사이즈가 라지밖에 없었는데, 클까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입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신발. 신발을 샀습니다. 이것도 포에버 21에서 산 건데, 저는 일단 발이 크니까 240 사이즈, 37 사이즈를 샀고요. 이거는 24,900원이니까 거의 25,000원 정도인데, 굉장히 편하고 말랑말랑해서 올 여름 아주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귀걸이를 샀어요. 왜냐면 여기가 귀걸이 세트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달라붙는 것보다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사봤어요. 지금 달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달 모양 잘 어울리죠. 제가 귀가 정말 작아요. 엄지손만이에요. 진짜 작다. 아, 이 헤어밴드도 있었거든요. 포에버 21에서 산. 이거는 4,900원이니까 5,000원 정도에 산 거고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는 터번 같은 그런 헤어밴드예요. 제가 66걸즈라는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그냥 되게 얇은 면 원피스인데 여름에 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보면은 좀 약간 오돌토돌한 이런 면이어가지고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산하면 너무 싸요. 이게 14,000원이고 이 귀걸이가 5,000원 정도인 거예요. 사실상 이 귀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이 귀걸이만 사면 택배비가 아까우니까 찾다가 이 원피스랑 같이 산 거죠. 이게 5,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게, 이거는 우린이가 시장 갔다가 산 옷인데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고 저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2만원 주고 산 거고요. 세트 원피스인데 또 상의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펄이 이렇게 펄이 막 있는 옷이에요. 이것도 입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봄맞이 약간 색깔이 알록달록하거나 여름 스타일의 옷을 20만원어치 샀고요. 이거를 입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66걸즈에서 산 원피스를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게 66걸즈에서 산 원피스예요.
안에 입을 옷은 스티브 제인 유니피 브랜드 옷인데, 이거는 이렇게 레이스가 티셔츠에 이렇게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되게 얇은 옷이고 약간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티셔츠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 4년 전에 샀기 때문에 구할 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원피스였고요. 두 번째 옷은 제가 바이너리원에서 산 원피스랑 스커트로 갈아입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두 번째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이거는 줄무늬에 입었는데 이렇게 줄이 귀여운 원피스거든요. 한번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캐주얼하면서 약간 귀여운? 여기 끈을 묶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개구중?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후티에 입을까도 했었는데 주문님이 티에 입으면 더 약간 발랄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티셔츠는 좀 쇄골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옷으로 갈아입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의 세 번째 옷이지요. 니트는 이번에 산 건 아니고 약간 한 두세 달 전에 산 옷인데 메이비 베이비라는 쇼핑몰에서 샀고요. 보여드릴 보모 타월에서는 여기 위치한 이 베이비색 치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스커트가 옆지퍼이고 앞에는 그런 단추가 없어서 조금 더 캐주얼하기보다 약간 여성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스커트예요. 여성스러운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여성스러운 옷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귀걸이는 매치할 만한 후디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세트로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티셔츠 스커트예요. 이렇게 입으면요 세트로 되게 여성스럽고 스커트가 몸에 완전 핏이 딱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바디 핏이 뻑 돼서 머메이드 스타일로 좀 스커트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진짜 꽃놀이? 벚꽃놀이? 막 이렇게 봄에 어디 공원 같은 데 갈 때 입으면은 되게 러블리하고 좀 사진에 잘 찍힐 것 같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거는 포에버 21에서 산 옷들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갈아입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깨가 빡 보이는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 분위기 자랑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근육이 되게 많습니다. 일하기 전에 제가 영상 일을 했었어요. GSLR을 맨날 들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DSLR 때문에 근육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니트도 샀기 때문에 위에 것만 이걸로 갈아입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 번째 니트 나시고요.
제가 이 헤어밴드를 사서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헤어밴드에 대한 이거는 좀 느낌이 달라졌죠? 이게 좀 더 약간 캐주얼하고 소소한 느낌도 나면서 옷을 입었을 때 컨셉추얼한 그런 모습이 더 배가 돼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민트색도 아닌 소라색도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13쌍 12,900원 하나에 1,290원 완전 데일리로 좋은 그런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안 신었던 신발. 이거 약간 호텔 가면은 주는 그런 슬리퍼처럼 생겼는데 신어보니까 굉장히 편해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화사 고무 타월을 먼저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요즘이 은근히 굉장히 추워가지고 제가 화사하게 입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되게 만족한 쇼핑을 했기 때문에 그 쇼핑한 쇼핑 고무 타올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뭐 재미난 스트라이프로만 입기 된 룩이라든지 코드 이제 블루라고 해가지고 블루 계열의 옷만 입고 코디를 한다든지 그런 좀 컨셉 있는 데뷔 룩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재밌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놀러오세요. 안녕.